자, 이번 시간은 프로프리스 생산. 뭐 양봉산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벌꿀, 화분, 노엘젤리, 프로프리스, 밀랍, 봉독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자, 프로프리스는 지난번에 좀 배웠죠. 예, 그냥 또 복습할게. 프로는 방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하는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뜻으로 벌진의 본군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뜻이다. 그만큼 옛날서부터 프로폴리스가 벌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식에서 항균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식물도 모든 세균으로부터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새싹이 나오면은 거기다가 이런 프로프리스 물질을 바른다든지, 특히나 포프라 같은 거 나올 때 보면은요, 위에가 끈적끈적 액체를 가지고 창뜩 싸발르고 나와요. 예? 무슨 뭐 애 나서 뭐 또 아니면은 송아지가 났을 때 그냥 이렇게 침이 그 싸고 나오듯이 이렇게 막 포프라도 싸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항균, 항염, 항산화 물질이 다량 들어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강식품으로서는 아주 좋기 때문에 새싹을 많이 먹으면은 건강에 좋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이런 것이 다른 것보다는 많다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총 프라보노이드 함량이 근데 지역 따라 차이가 많아요. 지역 따라서. 그래서 남부 지역은 조금 떨어지고 중부 지역보다 제주 지역은 엄청나게 떨어져요. 또 동해안 지역이 제주보다는 낮지만 또 동해안 지역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주도나 동해안에서 생산된 프로폴리스는 오히려 중부 지방에서 생산된 것만 못하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또 외국 것도 우리 것보다 좋다고 외국 것 갖다 파는 사람은 딥다 떠들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브라질에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 나오신 분이 거기 가서 국립대 교수를 했는데 국내 와서 발표하는 걸 내가 듣고 호텔방에 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브라질 게 우리나라 거보다 항산화 물질이 떨어진다 이게 떨어 보편적으로 다. 그런데 딱 한 가운데 거만 우리나라 거와 비슷하다 이게 거기 건 고가에 팔린대 고가에. 그런데 그것도 우리나라 거와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게 역시 좋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빙하시대에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빙하시대에 저 만주나 시베리아 쪽에서 빙하가 내려와가면서 얼음이 오면서 다 녹업이 돼서 빙하시대에 식물이 우리나라 많이 살아났어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빙하시대에 완전히 덮어가지고 식물의 종이 우리나라부터 다양하지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지 묻은 데서 나온 거와 다양한 데서 나온 거는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도 양봉원에서 프로폴리스 팔 때 비행기에서 외국 거 막 사오고 또 가이드가 가서 자기들 돈 벌어먹게 해서 홍보하는 거 사오는데 국내 게 이런 빙하 시대에 빙하의 피해를 안 입었기 때문에 종이 다양하다는 거는 이미 학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장점을 잘 부각시켜서 판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자, 벌들이 입과 다리로다가 채취해서 뒷다리 중간에 화분 붙여오는 데다가 똑같이 붙여오는데 프로폴리스를 붙여올 때 보면은 이렇게 화분처럼 매끈하게 안 되고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뭐 조금씩 달고 오는 것처럼 가지고 옵니다. 자, 프로폴리스를 물어오는 이유는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서 보온이나 보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역마다 때웁니다. 공간 있는 데를 때우기 위해서 물어두고 또 아니면은 항균이나 항염에 좋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서 항균작용을 위해서 볼통 내부에 저장했다가 산란할 방을 청소할 때 그 위에 살짝 도포를 해요. 저놈이 이러다가 그러면 아주 방이 반질반질합니다. 반짝반짝. 거기서 길러내면은 벌이 병균이 감염이 안 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밀랍과 혼합을 해서 짓다 보니까 서양종 벌은 좀 질깃질깃해. 벌집이 잘 안 부셔지. 근데 동양종은 밀랍만 가지고 집을 짓니다. 프로폴리스를 하나도 안 물어.
그러다 보니까 잘 부셔져. 잘 부서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프로폴리스를 안 물어오니까 항균작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종은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겨울 나가면 식량을 먹은 자리를 싹 긁어버려. 하나도 안 남겨. 철사만 남습니다. 싹 긁어버리고 그러면 그 아래 밀라 부스러기가 잔뜩 쌓여. 그러면 여기에서 소충이 생기면은 그 소충이 다 먹고 나서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위로다가 겨울 나오면은 토종은 그걸 방을 못해요.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싹 도망가버려. 소충한테 밀려나서. 그래서 토종벌을 기른다 하면은 봄에 월동나감에 긁어낸 벌집이 바닥에 쌓인 것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물청소를 합니다. 되게. 예, 이게 큰 그 사람들의 일거리. 그래서 되게 또 뭐 냄새가 난다든지 어떤 썩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프로폴리스다 싸발라버려. 예? 개미산 해놓고 그 개미산을 기왁이나 또 아니면 기적이나 이런 걸 오래 놔두면요. 옆에 프로폴리스 저장해 놓은 걸 갖다가 냄새 나는 데다 다 발라서 떼어버려. 예? 나중에 저장했다가 좋은 데다 쓰려고 했는데 이 냄새 나는 것을 우선 나쁜 것을 막기 위해서 다 떼옵니다. 그래서 개미산도 쓰고 나면은 빨리 제거를 해 주셔야 돼. 자, 공기 유통이 잘 되도록 해야 프로폴리스를 잘 물어온다. 왜? 공기가 자꾸 빠져나가서 열이 식어서 습기가 빠져나가서 육아를 하기가 좋지 않아지면은 그것을 열심히 물어다가 저장해서 위다가 망사를 덮어놓으면 떼우는 겁니다. 자, 망사 위에 개포가 있죠. 개포가 이런 도로변에다 거는 프랭카드. 돈은 안 들어서 좋은데 잘라서. 또 장마철에 비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빗물도 안 새. 공기 유통이 아주 적어.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잘 안 새 나가고 습기가 잘 안 새 나가니까 이거로 개포를 덮은 벌은 프로폴리스를 잘 안 물어옵니다. 그 프로폴리스를 잘 물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 공기 유통이 좋은 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마대개포, 엉성한 마대개포를 덮는데 그 아래다가 망사를 덮는 것이 제일 잘 물어온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망사는 너무 공간이 넓은 것도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조금 얇고 부드럽고 딱 달라붙는 것 이런 것이 깨끗하고 잘 물어옵니다. 예. 자, 이 소비가 통을 하나 갖다 놨으면 좋을 건데 소비 상단에는 이 망사나 개포가 딱 덮이면 벌이 그 안에다가 들어가서 프로폴리스를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는 안 붙입니다. 소비와 소비 사이에 공간이 있는 데만 다 붙여요. 거기가 이제 다 붙었다면 어떻게 돼요? 프로폴리스 체질을 많이 하려면 요거를 살짝 움직여. 소비의 위에 올라탔던 데가 소비 사이 공간으로 밀려나게 하고 서로 밀려나고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것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채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1년에 2회 정도 채집도 한다. 근데 여름에는 채취를 할 수가 없어요. 더워서 끈적끈적해서 떨어지질 않아. 다른 망사를 갖다 붙였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거는 소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그 송진 냄새가 많이 나요. 송진 냄새가 타서 먹어보면은 다른 나라 거랑 틀려. 또 동남아 거나 이런 거는 물에다 타도 이렇게 우유빛깔처럼 뿌옇게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는 무조건 물에다가 먹으려고 희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유빛깔처럼 뽀얘져요. 이게 우리나라 거의 특징이에요. 예, 저 아래 거는 약간 뭐 황색을 띈다 할까? 뭐 하여튼 그 프로폴리스 그 색깔 따라 좀 틀립니다. 자, 벌을 자주 보지 말고 식량을 많이 주지 않을 때 잘 물어다 저장을 해요. 식량이 많으면은 밀랍을 먹고서 많이 분비를 합니다. 분비하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폴리스 질이 안 좋아요. 프로폴리스가 밀랍이 많이 섞여 나왔다 이게. 도시근교보다는 시골에서 생산하는 것이 좋고 또 간혹은 아스팔트도 물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일자로 프로폴리스가 묻은 게 있는데 이 소비 공간으로 간 자리가 거기다 떼운 거예요.
그래서 요 공간에 가서 쫙 때워주면은 요놈을 살짝 움직여서 이 프로폴리스가 묻은 뒤가 소광대 위로 가게 하고 또 소광대와 소광대 사이가 빈 프로폴리스가 안 발라진 대로 가면은 전체가 골고루 묻게 되죠. 네. 뭐 상관없습니다. 잘 깨끗이 보관했다가 뭐 이런 거 채취할 수도 없거든요. 다시 또 쓰셔야죠. 이렇게 두꺼운 거 사실은 별로 안 좋아. 내가 해보면은 프로폴리스 질이 안 좋습니다. 품질이 이거 바로 하든 뭐 또 찾으니까 이게 프로폴리스 망이라고 하는데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있을 땐 이런 걸 안 팔고 여자들 치마 안감 망 사이다가 그 공장에다 주문을 해가지고 그게 찍은 그 실을 세 가닥 이렇게 꼰 게 있고 다섯 가닥 꼰 게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가닥을 양쪽으로 꼬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조합원들한테 공급을 해줬어요. 제가. 예? 3배? 가능할 수 있는데 3배는 공간이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자, 예, 너무 촘촘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게 뻣뻣하면은 여기가 조금씩 뜨잖아요. 이렇게. 뜨면은 여기에 밀랍을 만들어요. 밀랍을 붙여. 그러면 이게 팔으려면 이런 거에서 채취한 거는 가격이 똥값이 한마디로. 예? 한 C등급, 뭐 D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예? 등급으로 친다면은. 그래서 이 망사가 갖다 놓은 건 차분하게 가라앉는 거. 또 아니면 여기다가 사실은 약간 무겁게 볼을 올려놓으면은 이게 착 가라앉으면은 요 사이다 잘 물어다 놔요. 솔직하게. 예.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 더운 지역에서는 여기를 한 1cm 정도 쫙 이렇게 타. 공간을 만들어. 예? 여기를. 그럼 어떻게 돼요? 벌들이 육아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바람이 들어오고 또 열이 빼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를 프로폴리스를 열심히 물어다가 때웁니다. 예? 다 때워서 이제 종기가 합창이 될 때쯤 되면은 칼로다가 쫙 훑어서 떼고 채취하고 또 해놓고 이렇게 1년에. 예. 자, 벌들은 또 뭘 볼 수 있느냐면요. 이게 출입구가 여기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냥 보통 8mm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높게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높게 해놓고 출입구를 많이 열어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지 않아요.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찬바람이 가깝게 들어오는 이 솝이 이쪽 앞쪽에 어떻게 돼요? 육아하기가 여건이 안 좋다 이게.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을 새끼를 안길릅니다. 벌들이 본능적으로.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벌들이 출입구 있는 데서부터 여기다가 프로프리스랑 밀랍을 해가지고 이렇게 뚝을 쌓아. 조금씩 조금씩 계속 그냥 오랫동안 방치하면. 그래서 출입구를 좁힙니다. 그런데 벌이 생리에 맞지 않게 출입구만 넓게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싫어서 억지로 다 갖다 막는다니까. 거짓말 아니라. 예? 내가 그런 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 채취는 겨울에 여기가 이제 프로폴리스가 많이 묻었다면 그냥 야외에서도 해냅니다. 영하로 떨어졌을 때는 이게 바삭바삭해서 이렇게 비비고 또 아니면은 어디 통나무 같은 데 턴다든지 비비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가지고 털어가지고서 이물질을 걸러내고 이렇게 해서 판매한다든지 내가 주점에다가 담아서 또 프로폴리스를 액기스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요. 자, 옷에 묻으면은 이게 잘 안 닦아집니다. 그래서 깨끗한 하얀 옷 같은 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 같은 데 묻으면은 휘발유나 또 아니면 주정 이런 거로다가 닦으면 잘 닦아집니다. 근데 수펄 번데기하고 요거는 무슨 상극작용이 있는지 수펄 번데기를 잘라가지고 그 액체를 가지고 손에 묻은 거 안 닦아지는 것을 싹싹 문지르면 깨끗하게 닦아져요. 벌보다가. 예,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 안 해.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 그런 성분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프로폴리스와 묻은 데를 닦는 이런
샴푸라 할까 세제라 할까 이런 것을 병에다 담아 파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박물관에 보관하느라고 그 전에 가다 사다 놓은 것도 있어요. 안산에 가면. 자, 뜨거운 물로 좀 문지르고 세탁물로 문지르면 좀 많이 닦아집니다. 예. 프로폴리스를 내가 자가로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파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어서 쓰시면 안 돼. 왜? 이거는 식품 제조가 돼서 허가받지 않고 또 그런 허가받지 않는 비위생적인 데서 만들면은 걸립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많이 팔았다 하면은 그것만 전문의로도 차단하는 사람이 있어서 벌금이 많이 떨어져. 그래서 내가 만드는 거는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한테나 또 뭐 이렇게 좀 적당히 판다든지 하는 건 모르지만은 말 안 나는데 가족들 건강, 내 건강 지키는데 좋다. 한 60%나 때로는 70% 주정, 아, 저, 프로폴리스를 병에다가 60% 정도를 대략 부실해서 담고 선별해서 깨끗한 거를 거기다가 주정을 붓는데 주정도 한 70% 정도 이렇게 99%짜리 주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흔들어 보시면 좋고 아니면 요새 너나 할 거 없이 자동차가 있으니까 자동차 트렁크다 싣고서 계속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서 흔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엎어지는 날이면 차 안이 다 버려요. 예? 깨진다든지 하면 냄새가 안 없어져요.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박스에다 잘 담아서 한다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프로폴리스를 주정에다가 담아놓으면 이제 다 이게 우러났다. 액기스가 다 축출이 됐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무거리는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은 그 위에 뜬 액체만 이렇게 살짝 따라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가는 호수를 넣고서 내가 옛날 석유 병이다 딸듯이 쭉 빨아가지고 쭉 내리면은 쭉 건더기가 흔들리지 않고 나오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런데 이걸 쫙 빨아낸 거를 그냥 파르면 이제 되느냐 깨끗하니까 요건 그냥 파르면은 결국은 나중에 물에다 탔을 때 기름이 많이 떠, 밀락 같은 게. 그럼 상품성이 없고 좀 먹기가 나빠. 그래서 요거는 다시 냉동실에다 넣어요. 냉동실에다 넣으면은 그 프로폴리스 액체만 넣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또시 다시 저 순두부처럼 뭐가 이렇게 엉킵니다. 허옇게. 예? 그 밀락 같은 것들이 그게 액체화 됐던 게 뭉키기 때문에 요걸 여과지다 해서 한두 번 정도 걸러줘야 나중에 먹기가 좋은 프로폴리스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프라보노이 성분이 거기에 한 5% 정도가 나오야 프로폴리스 액기스로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물 잔뜩 탄 거 에? 방판으로 댕기는 사람들이 잔뜩 해갖고 싼 거 같은 거 비지떡이에요. 물 잔뜩 타면은 양은 많잖아요. 에? 뿌연 거 뭐 얼마 탔는지 알 수도 없어요. 솔직히. 자, 이게 아플 때 이렇게 발라주면은 통증도 완화해준다. 그래서 치통이라든지 이런 치주염 이런 데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옛날에 히포크라테스는 2400년 전에 이런 프로폴리스를 갖고 약으로 많이 사용했다. 우리 이명래 고약도 한때는 유명한 고약이었어요. 종기에 붙이면 휴발초에 붙이면 좋았는데 이것도 프로폴리스가 주원료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고 면역력을 증강한다든지 피를 맑게 한다. 노화를 방지한다든지 방사선 노출된 이런 사람들한테도 좋다. 뭐 이렇게 뭐 쭉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 상치 감자 발화 억제 작용도 하고 자 이렇게 잘 붙인 겁니다. 여기는 소강대가 위에 있던 데 아니 여기는 중간에 공간 이런 건 아주 A급이야. 요 정도만 예?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조상기 씨 거 내가 사진을 다운 받아왔는데 어제 조상기 씨도 내가 만났네. 예. 경북 가서 이렇게 잘 자 이렇게 이제 망사 치마 안감 같은 거를 좀 더 약간 더 치밀하게 짠 거 잘 찢어지지 않게 이렇게 짜서 붙이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제품도 있습니다. 뭐 아까 다른 나라에서 했다는 거 자 다음 밀랍 생산 자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예? 요게 이제 배에 납선이라고 해서 밀랍을 분비하는 선입니다. 마디 사이에서. 꿀 먹고 요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꿀 먹은 거에 한 12분의 1 정도 이런 밀랍이 분비된다. 그래서 밀랍을 집을 많이 지켜보면은 꿀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꿀이 잘 들어올 때, 조금 더울 때, 이때 밀랍 분비를 잘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양쪽에 한 서너 개씩 이렇게 만드는데, 많이 나올 때는 눈으로도 덜어 떼내지 않은 거 보입니다. 예, 콘택트 렌즈처럼 하얗게 투명하게 생겼어요. 얇게. 자, 1번은 배 6마디와 8환절로 되어 있는데, 납선, 향선, 벌침이 거기에 있는데, 5, 6환절 내에서 각 한 상씩 양쪽에서 납선이 있다. 이렇게, 자, 납, 주머니에서 굳어져 콘택트 모양이 납편이 환절로 나오고, 납편을 물어다가 섞어서 집을 짓는다. 자, 인령이, 인령이라는 것은 태어난 나이를 얘기합니다. 12 내지 18일 때가 밀랍 분비량이 많아지고, 18일이 지나면은 벌들은 장정이 됐다 해서 예역벌을, 예역리를 한다 해서 예역봉이라고 합니다. 18일이 지나면. 그 이전, 이때가 밀랍 분비량이 많고, 또 아니면은 노엘젤이 분비량도 많을 때입니다. 이때가. 자, 소비사이를 옛날에는 일제시대 양봉가는 진용을 안 갔어요. 징집을 안 끌어갔어요. 왜? 자기들이 뭐가 필요해서? 밀랍이 필요해서. 그래서 한 통에 2kg인가 얼마씩만 공출을 하면은 면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양봉을 한 지금 원로조합원들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일제시대에도 여기 덮는 광목을 줬대요. 광목. 개포덮으라고. 네. 자, 밀랍은 뭐 이런 데다 붙인 것도 있지만은 이런 데다가 덧집 다른 거, 이 아래다가 수펄집을 이렇게 달아낸 것들, 이런 거 다 떼면은 그냥 막 집어던지지 마시고 무조건 떼서 비안 맞게 자루에다가 뭐 그냥 갖다 담아 놨다가 시간 있을 때 녹이세요. 너무 오래되면 썩어. 썩으면 밀랍이 적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밀랍 생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옛날에는 밀랍을 어떻게 했어요? 이 흔집 구수비도 다 녹였습니다. 흔집은 여기에 밀랍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벌이 번데기가 돼서 태어날 때 여기다 한꺼풀 허물을 이 안에다 씌워놓고 나와. 그게 밀랍이 아니라 하나의 빈 껍질이에요. 그게 캐캐캐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건 짜도 물도 안 나오고 힘만 들어. 그러다 보니까 큰 이런 뭐 넓은 대야나 이런 데다 놓고 달아다 놓고 거기다가 옛날 뭐 두부 할 때 짜는 선바리 같은 거 올려놓고 여기다 자루 넣어서 눌러서 짰는데 혼자 할 수도 없고 밀도 얼마 안 나.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이 사람들이 요령을 터득해서 어떻게 해요? 이 흔소비를 갖다가 두 장이든 네 장이든 이렇게 들어가는 그릇을 함석이나 철판으로 만들었어. 그러고서 위에다가 유리로다가 된 것을 투명한 것을 딱 덮게 밀폐시켜 놨어. 거기다 열고 이놈을 넣어놓고 이렇게 경사지게 해놨습니다. 경사져서 가운데로 균형 뚫어놔서 나가게. 그럼 어떻게 돼요? 낮이 뜨거우니까 햇볕에 여기 있는 밀랍이 다 녹아서 아래로 쏙쏙 빠져갖고 흘러서 쫙 내려가게. 우리나라 같은 데는 하우스가 많으니까 하우스 안에다가 함석을 깔아놓고 이놈을 갖다 놓으면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다가 그릇만 놓으면 모여서 오는 거죠. 자, 선진국도 이런 흔수비 하나 그냥 태워서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요새 진짜 세계에서도 제일 부자 나라에 양봉가들 보면 뭐든지 다 갖다 그냥 조금만 헌거되면 태워버리는데 이게 국가 세금들 양봉가들이 잘 내지도 않으면 이렇게만 안 됩니다. 거짓말 아니라. 그래서 내가 분봉 나온 데다가 소축 먹은 것도 다 버리지 말고 수리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이 아껴줘야지 세금 그냥 내 돈 아니라고 막 갖다 쓰면은 결국은 나라의 빚만 늘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뭐 노엘젤을 했다든지 뭐 했든 덧집을 다른 거다든지 있으면 다 모여놓으면은 나중에 미리 됩니다. 예. 자, 숲을 특히나 봄에 잘라놓으면은 그냥 밖에다 버리면은 뭐가 주워가요? 까치가 주워요. 까치가. 까치가
아주 숙포를 좋아합니다. 맛을 한번 보면은 진짜 계속 와, 계속. 저만 오는 게 아니라 친구를 부릅니다. 까까까까까까까 하고서 계속 부르면은 수십 마리가 와서 다 집어가요. 다. 이만식한 거 다. 밀 녹일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벌 보고 나서 떼놓으면 얼른 주섬주섬 담아야 돼. 자, 옛날에 벌써 한 20년 가깝게 됐을려나. 그때 이제 중앙대 교수님이 발표하는 걸 내가 한번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뉴질랜드의 마누카꿀이 위궤양을 일으키는 헤리코박터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꿀이다. 해감에 항산화 물질이 높아서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방꿀이 예로부터 쉽게 얘기해서 동의보감에서부터 위장이 좋다 그러는데 그럼 항산화물이 높은 것으로 안다. 그럼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를 안느냐 그랬더니 나보고 조합장일 때 그럼 조합에서 돈 들여서 이것을 해라. 그렇게 해서 발표하게라. 그래서 제가 조합장 있을 때 용역 사업을 했어요. 그 중앙대 약학과 교수요. 식품 영양학을 하는데 이 양반이 약학과 교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한테 그때 천만 원인가 천몇백 주고서 용역 사업을 해서 항산화 물질 검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밤꿀이 마누카폴로도 떨어지지 않는 항산화 물질이 높다는 것을 나왔습니다. 거짓말아. 근데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뉴질랜드는 상당히 이 브랜드 가치를 띄워서 진짜 효과가 요만타면은 극대화를 시킨 거예요. 예? 우리나라 방꿀은 이만큼 있는 거 극대화를 전혀 못 시킨 거. 그래서 우리 양봉인들이 자꾸 허시해야 돼. 자, 그래서 저는 꿀을 사러 오면은 뭐라고 합니까? 돌 달라면. 야기로 잡으실 건가? 식품으로 잡으시거나? 이렇게 물어요. 야기로 잡으시려면은 방꿀을 사다 잡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감록꿀이나 자파를 잡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식품으로 많이 활용한다면은 아가시꿀이나 이런 자파를 사다 잡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두 가지도 다 하고 싶거든요. 한 병을 살라고 했다가 그럼 아가씨 한 병, 방꿀 한 병 달라고 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올해 팔아봐서. 그럼 오히려 꿀도 더 팔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확실히 방꿀이 약이 더 좋습니다. 또 마그네슘이나 철분이나 이런 물질들이 아가씨 꿀보다 10배 이상 높아요. 거짓말 아니라. 예? 데이터상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리고 좀 쓰잖아요. 쓴 게 약이 좋다고 하잖아요. 또 검은 게 약이 좋다고 하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건강으로 하실 때는 밤꿀을 많이 잡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밀랍을 분비할 때 아까 떼서 잘 자루에다 담아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밀랍을 녹여야 돼. 녹이려면 어떻게 돼요? 가열하는데 법천벽으로 찜통 큰 거 있잖아요. 야에서 쓰는 큰 거. 어? 두 말짜리도 있고, 세 말짜리도 있고, 네 말짜리도 다 있어. 내가 벌 규모 따라서 하시면 돼. 평상시 꿀 뜰 때 거기다가 봉개를 깎아 넣어도 되고, 알루미늄으로 된 것도 있고, 스탱도 있는데, 거기다가 넣는데, 그냥 넣고 밀만 하면은 밀이 타서 안 돼요. 불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리 물을 넣어야 돼. 미리 녹일 양에 따라서 물을 스대도 넣을 수도 있고, 닷대도 넣을 수 있고, 거의 한 마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양 따라서. 왜? 이 밀이 다 녹을 때까지 물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돼. 그래야 밀이 쫙 위로 뜹니다. 밀은 가볍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넣고서 뚜껑 넣고서 끓여. 대신에 집안에서 잘못하면 불 납니다. 큰일 나. 왜? 이 밀이 넘어서 불이 붙으면 기름이야. 밀랍이. 그래서 마개를 열어놓으면은 보이지만은 마개를 열어놓으면은 또 열이 식으니까 오래 끓이게 하잖아. 그래서 야에서 밖에서 하시는데 이렇게 찜통을 큰 걸 해보면은 조그만 우리 브루스타 갖고는 안 돼. 약해서. 그래서 야에서 쓰는 큰 거 있죠. 대형 버너. 이렇게 길게 넣고 하는 거. 이놈에다가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녹이면 금방 녹습니다. 그래갖고서 슬슬슬슬 젖어주면은 싹 녹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넣었을 때 풀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건 대충 다 주워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미리 찌꺼기가 적어. 예? 이물질을 대충은. 그러고 나서 국수 건지는 채 있죠. 큰 놈, 이만한 거. 예? 엉성한 거. 이놈으로 갖다 이렇게 확 떠.
군용 이만씩 한다 위로 뜨면은 이제 밀랍은 쭉 빠져가며 찌꺼기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해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안 빠져 더디게 이놈을 빙빙빙빙 이렇게 돌려. 예? 그렇게 하면은 밀이 쫙 가라앉고 나머지 거는 찌꺼기가 생겨. 그럼 갖다가 버리고 또 퍼서 또 이렇게 몇 번 해서 또 다 되면 버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지간히 안 나올 때까지 딱 해요. 그러고 나서는 짤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뚜껑 덮어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식혀. 그러면은 물은 가라앉고 중간 지대에 찌꺼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밀랍이 위로 쫙 뜹니다. 그럼 여우 있게 노란 밀랍 덩어리만 생겨. 그러면 그걸 뒤집어 놓고서 나중에 이제 다 굳은 다음에 굳기 전에는 움직이면 안 돼. 그럼 밑이가 지저분한 게 막 밀이랑 섞여져요. 가만히 굳히면은 밀랍 밑에 찌꺼기가 이물질이 달라붙고 그 다음에 물. 그러면 이제 물 따라버리고 이 찜통이 약간 위가 넓고 아래가 좁으니까 쏟으면 잘 나옵니다. 이게 밀이 굳어가면서 대도는 것처럼 이렇게 줄어들어서 적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안 적어졌을 때도 있어요. 붙어서 한쪽에 붙어서 안 나오면 여기는 다시 불이다가 뜨겁게 해갖고 녹인 다음에 쏟으면 나와요. 그러고서 위에 밑에 찌꺼기 붙은 거는 뒤집어 놓고 사비로다가 싹 떼내버려. 그러고서 혹시나 몰라서 그놈 잘 보관했다가 또 다른 거 또 녹여서 또 해. 몇 가지 해서 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양이 어지간히 된다. 그러면 망치로 그놈을 대충 때려서 조금 대충 부셔. 뭐 잘게 안 해도 됩니다. 대충 해갖고 또 물 넣고서 또 한 번 끓여. 그럼 뭐 두 개, 세 개, 네 개 합쳐진 것이 또 하나 밀랍으로 쫙 크게 형성되고 그 아래 이물질만 붙고 아래 물이 가라앉죠. 이때도 한번 채로다가 또 혹시나 해서 한번 걸러주고 이렇게 하면은 혼자 짤 필요가 없이 그냥 밀랍을 깨끗한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보면 이해가 돼요? 예, 이렇게 하시고 옛날에는 내가 70년대 처음 배울 때는 자루에다 넣고 둘이 짰어요. 죽어라고 눌러가지고 그러려면 혼자 못해요. 힘들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짜면은 짤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밀랍이요? 팔고 또 그렇죠. 내가 뭐 밀랍 초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줄 수도 있고 모형을 사다가 또 아니면은 집안에다가 향초로 다 쓰고 성당에 가면은 요만식은 거 다 하던 거 유럽에나 이런 데 가면 그게 밀랍초입니다. 향이 좋아. 자 옛날에 임금님 궁궐에서는 밀랍 가지고 다 초를 썼어요. 제사 지낼 때도 마찬가지고. 예예. 자 또 아니면은 마이신을 여러분들이 또 캡슐을 약을 만들 때 이 밀랍으로 만듭니다. 밀랍으로. 밀랍이 더우면은 녹기 때문에 인체 해롭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초도 많이 써요. 그래서 요새 그거만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죠. 독일에서 와서 저쪽 담양 쪽에서 완전히 밀랍초만 만들어 파는 우리나라 사람도 있습니다. 애국 저 대사관에 근무하시던 분이. 예. 자, 애국 가면은 대통령 이렇게 똑같은 초상을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밀랍으로 만들면 똑같게 하는 게 다 밀랍으로. 자, 봉독 생산인데, 자, 여기에 이런 봉독 채취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느다란 전열 선이 쫙 이렇게 선이 있어요. 선이. 여기 쭉 이 흐려서 안 보이는데 이걸 갖다 여기다가 전기를 한 번씩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발생을. 예, 배터리를 가지고서 넣으면은 여기가 전기가 한 2초나 이렇게 한 번씩 착 두르면은 어떻게 돼요? 침을 팍 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 아래 유리판에다가 그게 쌓이면은 요놈을 분리하게 돼 있어요. 철사 여기 열선 있는데 하고 전열선 하고 그럼 분리하면은 그놈을 칼로다가 싹 긁어가지고 담는데 이게 봉독이 독해가지고 이게 코로 들어가면 채취기가 팍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체에 해롭다고 볼 수 있죠.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마스크를 필수하고 방독면이나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 예. 칼날은 아주 이 저
요새 이렇게 중간에 잘라서 파는 그 칼 있잖아요. 이놈 날만 가지고 일자로 된 거, 이놈 이렇게 긁어야 돼. 그래야 깨끗하게 긁입니다. 그럼 한 통에 0.25g인가 한 번에 요 정도씩 나온다 그래. 그러면 한 4통 긁으면 1g, 4-5통 긁으면 1g이면은 처음 시절 가격이 좋을 때는 얼마였어요? 10만원 또 8만원 하다. 근데 요새는 이제 수요가 적어서 사는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봉독 채찍이는 돈 많이 들여서 사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팔 거래처가 있을 때 봉독 채찍이를 파는 사람한테 아주 계약을 해서 몇 년 건 아니면 3년이든 4년이든 사준다는 확신을 가질 때 사서 거기다 납품해서 그 가격을 뽑으면 됩니다. 요거 뭐 한 세트에 뭐 처음이 뭐 200 몇십만 원, 100 몇십만 원 이렇게 있어요. 괜히 사실 이거 만든 가격은 그렇게 안 되는데, 예, 그렇게 뭐 만들어 팔자. 자, 용량은 요 정도 하고 1, 2분 간격으로 전기를 한 번씩 보낸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또 벌이 많아야 돼요. 요건 벌이 많아도 아까는 밀랍은 12 내지 뭐 18일 사이에 나이가 1년이 된 것이 밀랍 분비를 잘한다 했는데, 요거는 18일 1년 이후 것이 잘합니다. 늙은 벌들이 잘해. 어린 벌들은 아주 어린 거는 없어요. 독 없어요. 그래서 유봉은 갖다 대고서 아무리 더 쏴라 눌러봤다 쏘지도 않고 독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1년 10일이나 이런 것도 쏴봐야 얼마 아프지도 않아요. 독이 없어서. 자, 한번 독을 배출한 거는 다시는 배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배출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애역봉이 한번 배출하면은 다시는 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죽지는 않았는데 이거 하면 벌이 감봉 감소가 됩니다. 자꾸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만 생산해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강구는 한 3일에 한 번도 가능을 하다. 또 화분 들어올 때나 꿀 들어올 때 하면 안 돼. 왜? 전기 자극을 탁 주면은 팍 터고 이게 놀래갖고 발광 떨다 보니까 화분이 뚝 떨어져. 가루가 부스러져. 그러면 봉독 속에 화분 입자가 섞이면은 이거 누가 살 사람도 없어요. 예, 그래서 화분이 안 들어오는 오후에 해야 돼. 오후에. 화분이 안 들어오는 지역에 가서 생산한다든지 아니면은 오후에 화분이 안 들어올 때 생산을 해야 되고 꿀이 안 들어오는 시기에 무밀기 때 해야 됩니다. 또 화분이 안 들어오는 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화분이 부족해서 육아가 부진해져. 그래서 이때는 또 화분떡을 주어서 화분을 육아를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들을 때 뭐라 좀 아예 배불른 사람한테 에? 야 이거 뭐 다른 거 또 줄 테니까 먹어라 먹어라 해도 아 나 시큰 먹고 배불른데 뭐라 가죠. 주야 먹습니까? 그냥 상 물려버리죠. 어지간히 방에 화분이 있으면 하고, 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화분은 뻔나무가 요새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시장들이 인기 끌려고 많이 심어서 그 바람이 우리 양봉인들한테는 많은 보조밀원이 도움을 주었어요. 틀림없이. 그리고 그 뻗질을 따먹고 새가 산에 가서 똥을 싸다 보니까 뻔나무가 계속 늘어나. 1년에 5% 10%씩 계속 늘어납니다. 예? 근데 뻔나무 화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화분은 어지간하면은 넘칩니다. 다. 예? 어지간히 뻔나무가 어지간히 있는 데는. 그럼 어떻게 돼요? 화분 떡을 줄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시기에서 고기 반찬이 들어오는데 여기다가 그냥 예? 캐캐 묵은 예? 수입고기 갖다가 주는 거나 마찬가지를 그걸 주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빼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해양목이나 이런 거 들을 때는 그것도 화분이 잘 들어오지만은 불안해요. 기후가 낮기 때문에. 근데 뻔나무만 펴서 하루 정도 화분만 들어오고 날씨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 그땐 빼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루만 돌아도 며칠 먹어요. 하루만 돌아. 예? 그런데 그 후서부터요, 꽃이 이것저것 이어져서 화분이 잘 들어옵니다. 봄에. 많아서. 자, 그 다음에 화분을 주다가 그만 줘야 될 때가 언제냐? 벼화분이 들어오면 주지 말고.
7월 달에 장마 때 화분이 부족해서 주다가 8월 10일이나 뭐 한 10미칠이나 이때 이제 벼에서 화분이 두르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전역에 이런 아주 깊은 산골이나 아니면 대도시 주변에 논이 없는데 빼놓고는 다 논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논에 나가면 화분이 널려 있는데 갖고 올 게 천지인데 거기다 물어줘요, 화분을. 줄 필요 없어요. 그럼 빼놨다가 다시 다음에 주면 돼요. 예? 네? 자, 강원도 같은 데는 옥수수가 많이 두르니까 옥수수 화분 두를 때 빼도 되는데 이 충청권이나 경기권에서 경기도 북부도 옥수수가 많은 데는 괜찮지만 이런 데는 옥수수 화분 두를 때 화분이 임신은 되는 것 같지만 끝나고 나와서 바로 화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때는 그냥 놔두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화분은 벼 화분 두를 때 8월 중순에 빼고 봄에 뻔나무 두를 때 남은 거 빼고. 근데 화분을 빼놓은 것을 쓰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장단점은 있어. 이놈은 빼놓은 것을 다음이 재활용해서 또 주니까 돈이 적게 들어. 그렇잖아요. 남은 것을 주니까. 근데 조금 염려스러운 건 뭐냐. 이 통은 부저가 걸렸다 이거야. 다른 건 대다수가 안 걸렸다. 그러면은 이 부저병에 걸렸던 데서 유충한테 화분을 갖다 대형 화분을 파다가 주던 거는 여기에 부저병의 병균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놈이 다른 데 가서 번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화분을 빼놓은 게 귀찮으니까 그냥 다 버거치게 놔둬. 좋은 화분이 들어와서 넘쳐나는데도 그냥 자연 그냥 소멸되게 놔둔다고 대다수. 이게 사실은 낭비예요, 낭비. 다 외국에서 화분 다 수입한 걸 갖다가. 그렇지 않아요? 자, 하루에 250mg 정도의 식이서 이 정도 생산할 수 있다고 뭐 조금 얘기한 대로입니다. 자, 좋은 꿀 또 유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비자 인식을 좋게 가져야 돼. 우리나라는 벌꿀이 많이 사용하는데 보약 개념이에요. 선진국은 다 식품 개념이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 동양 쪽에는 이게 보약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참기름과 벌꿀은 소비자들이 제일 불신하는 대표적인 식품인데 요새 참기름은 검사하는 방법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외국산과 국산이 이렇게 뒤섞이긴 하지만은 많이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사기칠 수가 없어요. 시중에 나오는 거는. 네. 자, 신뢰가 무너지면은 모든 게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양봉이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려면은 절대로 한 번이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신뢰를 갖고 제품을 생산해서 팔아야 돼. 자, 설탕이 섞이지 않은 꿀이라든지 또 봉개가 약간 헌서 체밀해서 적어도 19% 미만의 수분이 이 안에서 자연 숙성된 것을 판다면은 소비자들이 맛이 좋고 역시 아 틀리구나 하고서 계속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또 체밀장이나 또 밀도나 밀도 그릇 이런 주변에 꿀 뜨는데 와서 봤더니 요새 배운 여성들이 와서 보니까 아이고 지저분해서 어디 꿀 사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으면 안 된다. 이거. 깔끔하게 언제든지 옷도 그렇고 깔끔하게 이렇게 단정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자 밀도를 하다 보면은 계속 수펄도 자르죠. 예? 이러다 보니까 물이 다 넣다 뺐다 하니까 시커머져. 물도 더러워지고 외부 사람이 딱 와서 밀도 그릇 그 넣은 거 갖고 꿀 있는 데를 쭉쭉 자른다? 나는 알아서 깨끗하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그래. 그래서 나도 꿀 뜰 때는 항시 밀도물이 너무 더러우면은 자꾸 교체합니다. 근데 교체하다 보면 조금 일이 지연돼. 뜨거운 물이야 빨리 일이 되는데 찬물로 가끔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에 밀도 그릇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이고 입으로 불어. 불어서 거기 수펄 찌꺼기 같은 게 자르다 들어간 거 한쪽으로 몰아내갖고 시커먼 걸 쫙 따라버려. 그리고 나머지 물을 또 추가하고 조금만 추가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깔끔하게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드러머가 됐든 말통에 됐든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소비를 털어서 어떻게 돼요?
탈봉기나 채밀장애로 가지고 가기 전에 이런 데다가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풀이라도 수북하게 있으면 그래도 흙이 안 묻는데 때로는 흙이 있는 데다 놓게 됩니다. 바쁘니까. 그럼 여기에 흙이 붙어. 예? 그러고서 이게 기계에 들어가서 흙이 섞여서 꿀에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꿀을 팔고 나보면은 말통 아래에 요만큼씩 흙이 가루가 나오는 게 있어요. 거짓말 아니라. 그래서 항시 채밀기 전에 여기다가 채광망 같은 것을 하나 사가지고 또 벼말리는 거나 망사나 이런 걸 사다가 깔아놓고 하도록. 또 아니면은 내가 그런 것도 개발하려고 다 말하는데 여기다 이제 소비를 걸어놓는 거 철사로다가 만들어서. 근데 그런 것도 좀 불편해. 예. 허기. 그래서 여기다 뭘 깔아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온덮개는 깔지 마세요. 보온덮개 깔으면은 이놈 프로폴리스가 그 털이 붙어갖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계속 나중에 프로폴리스 질도 나빠져. 그래서 그냥 벼말리는 망사 이런 거 갖다가 깔아놓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좋은 꿀이라는 설탕이 전혀 섞이지 않은 꿀을 말하고 탄소비가 -24% 이하인 꿀을 말합니다. 또 항생제나 진드기약, 농약 성분이 안 섞인 거, 또 가급적 농축을 하지 않고 요 통 안에서 숙성돼서 19% 이하의 꿀인 것을 좋은 꿀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거, 또 어떤 사람은 벌을 일부러 넣는 사람도 있어. 왜? 소비자가 잘 믿어주지 않으니까. 이 벌 봐라, 벌 빠졌다. 옛날에 가짜 꿀 장사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좋은, 향기가 좋은, 색깔이 진한 밤꿀을 사, 비싼 가격에. 자, 임실이라든가 저쪽이 아주 밤꿀 향이 좋은데 거. 그래갖고 꼭대기에다 이만큼만 부어놓는 거예요. 소비자가 냄새 맡으면은 색깔은 갈색병에다 넣어놨으니까 색도 보이지도 않잖아. 꿀 향기가, 밤 향기가 확확 핑긴단 말이야. 이거 봐라, 진짜 좋지. 아, 이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때로는 벌 한 마리씩을 잡아 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짜 꿀 장사들이 해먹었습니다. 70년대까지도 가짜 꿀을 집에서 제조해서 파는 사람이 많아요. 자, 여 시흥에서 가짜 꿀 장사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 경기도 시흥이니까 시흥 사람이 시흥 사람한테 팔으면 잘 안 믿어져. 자, 제주도나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이 시집 와서 요 근처에서 살아. 어렵게 살으면 그런 사람을 수배하는 거야. 내가 꿀을 줄 테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예상 줄 테니까 가서 팔아와라. 파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시골에서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나 먹으라고 갖다 줬는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거 팔러 나온 건데 좀 팔아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싹 넘어가. 그거 사주고 또 팔아먹고 나서 또 저희 창고에 보관해 놓은 거 또 갖고 와서 딴집 가서 팔고 딴집 가서 이렇게 했어. 또 돈이 없으니까 시골 다니면 뭐예요? 고추도 좋다, 쌀도 좋다, 막 바꿔갔습니다. 이게 가짜 꿀 장사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도 그때 만나면 그런 사람들 홍구녕을 냈지. 그걸 알으니까. 저, 냄새 같은 것도 꿀이 배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은 데다 보관한다든지 또 깨끗이 보관하고 용기도 마찬가지고 용기도 물기를 깨끗이 말른 다음에 담아야지. 물기 있는 데다 급하다고 막 담으면은 그 물이 꿀 속으로 혼합돼서 꿀이 묽어져요. 예. 또 HMF라 그래서 꿀을 오랫동안 보관하면은 날씨 더운 데다 보관하면은 이 HMF라는 성분이 매년 조금씩 증가합니다. 그럼 이게 킬로그램당 80mg이 넘으면은 불합격이요. 법이로도. 근데 처음에 뜨면은 킬로그램당 1mg 이하입니다. 처음에 뜬 거는. 예. 그래서 요거는 갈색 반응을 일으키는 게 신선도를 측정할 때 씁니다. 신선도. 쉽게 해서 설탕을 계속 끓여서 갈색 변화가 와서 초콜릿을 만들면은 먹어서 인체에는 해롭지 않지만은 이 HMF 성분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초콜릿 같은 거. 자, 고유 맥과 색깔이 살아있고 공해 물질이 많이 섞이지 않은 거라든지 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꿀을 생산할 수 있느냐. 전 봉개를 약간씩 시켜가지고, 근데 봉개를 시키면은 어려운 게 뭐냐? 여기를 봉개를 이렇게 점일방을 다 시키잖아요. 이놈을 다 자르고 또 이쪽 뒤집어서 또 다 자르고 이렇게 해서 꿀 뜨면은 또 채밀기에서 꿀도 돼서 잘 안 나와. 그러다 보니 품이 엄청나게 막힙니다. 힘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이 봉개를 아는 상태에서 대다수 떠요. 그러면 그 꿀이 묽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군마다 정부에서 맨 농축장 차려줘. 예? 돈 갖고 예산 갖고. 이것도 너무 문제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꿀을 뜨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수분이 많으니까 농축에서 팔아야 하니까 우리 양분가는 많고 저까지 예? 먼데까지 갈라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되니까 우리도 하나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도 요 야 봉계를 할 때는 언제든지 벌의 성질상 요 가운데부터 봉계를 하지 않고 요 가에부터 이렇게 봉계를 합니다. 요 차차차차 이렇게 가서 싹 봉해져. 그래서 최소한도 요 가 쪽에라도 봉계를 했을 때 뜨면은 농도가 상당히 괜찮아. 예? 그때만 떠도. 예? 여기는 안 했어도. 이렇게 해갖고 수분 측정기 갖고 딱 한번 보고 대략 19% 이하 될 때 뜨면은 농축장에 가지 않고 완숙된 꿀을 뜨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봉계 꿀을 뜨다 보니까 꿀 양이 적게 나오니까 꿀 한 마리에 뭐 50만 원 이렇게 팔고 하시는데 꿀 한 대도 뭐 7만 원, 10만 원 또 비싸면 누가 안 사가? 소비자라는 게 싸고 좋아야 사지.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자, 꿀은 아침에 날이 번해져서 온도 따라서 일찍 나가. 감록꿀은 새벽에 5시도 들어가요. 여름에 아가씨꿀 같은 것도 아침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면 나가니까 새벽에 좀 가급적 일찍 뜨야 농도가 좋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땅에다 넣지 말고 천막실을 깔고 오고 밀도품을 깨끗이 하고 또 밀도에서 꺼내서 물이 많은 상태에서 자르지 말고 물을 좀 뿌려 한두 번 세게. 예? 밀도에 조금씩 묻은 물도 자꾸 꿀로 들어가니까 뿌리고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가씨 꽃이나 뻔나무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이 소비에 조금씩 저장된 설탕 성분을 다 정리해서 떠내도록. 사실은 전업농가들은 요새 다 떠냅니다. 근데 안 떠내는 사람이 누구요? 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보자들 안 떠내. 그리고 내가 팔 때는 뭐라 그래? 저 벌 많이 하는 사람들 다 사양꿀 뭐 설탕 섞여서 내 거는 이게 진짜 금사위 보면 탄수비가 더 떨어집니다. 예?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농도만 좋을 따름이지 늦게 떠서. 근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지켜주셔야 돼. 예? 나중에 믿고서 검사 딱 어디다가 탄수비 검사 해봤더니 탄수비가 20 나왔다 마이너스 19 나왔다 22 나왔다 그럼 완전히 그 사람 신용 확 추락됩니다. 예. 아, 그건 사양꿀 뜨는 사람들. 사양꿀 뜨는 사람들. 또, 아가씨 꿀 철, 일곱 때까지. 안 해요. 품드니까 많이 하는 사람 안 난다니까. 대신에 자기가 묽은 거는 다 팔아먹고 도매로 좋은 거 나온 거 있으면요. 마지막이나 그때 그놈 자기가 소매합니다. 소매를 다 보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농축에다가 소매하는데 농축 안 한 것만은 못 하다 이거지. 효소가 살아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도매 시세로 농도가 좋은 꿀과 묽은 꿀과의 가격 차이가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한우 길러는 사람들이 투뿔 품질을 생산하면 돈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 계속 시켜서 조사료 줘가지고 위를 잘 발달시켜서 나중에 농호사료만 내려가지고 시켜서 근육에다가 지방질이 골고루 잘 끼고 마무리기 끼도록 해서 파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무리기 많이 낀 것도 연해서 좋은 거지만 건강상에는 기름기를 많이 먹는 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등급제도 잘못된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고기를 숙성을 잘 시켜가지고 이렇게 연하게 만들어서 먹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 분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있는 여기 재고를 다 바닥을 내라 이게 정리체밀이라고 해서 아가씨 꽃이 딱 오늘 핀다. 피기 전에 하면은 도봉기가 있어요. 도봉기가 있으면 벌이 죽고 힘들어. 그러나 꽃이 폈을 때 막 꿀이 두르기 시작할 때 뜨면은 그날 전혀 도봉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있던 꿀이 쫙 빠져나가고 그렇지만 여기에 막걸리 먹고서 쫙 내가 따로 먹고서 여기다 물 담아 먹어도 뭔가 기름지거지 않아요. 뿌옇고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이거지. 그 정도는. 예?
안개 뽑아서 먹는 천년초라는 이렇게 저 선인장 꿀 잘 납니다. 아, 잘 나요. 자, 멕시코나 아리조나나 미국 같은데 남쪽에 선인장이 많은 데 있거든. 선인장 꿀이라고 떠서 팔아요. 선인장 꿀이 많아. 꽃도 많고 꿀도 잘 나요. 예, 근데 맛은 그렇게 좋은 편 같지 않아. 예, 근데 선인장이라는 이런 희소가치로다 또 뭐 항산화를 넣었다 해서 조금 더 받고 팔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꿀을 검사해봐야 돼. 진짜 좋은지 안. 예. 자,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조금씩 남은 거 하지 마시고 꼭 정리채매를 해주십사. 싹 정리채매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몇 방울이라도 최대한 대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채밀기나 회전수를 맞춰서 이렇게 떠내는 게 좋습니다. 또 약을 할 때는 안 할 수는 없어요. 휴약 기간일 때 또 아니면 유밀될 때는 항생제나 진드기약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부적병이 어쩔 수 없이 약을 한다 할 때 항생제를 할 때 가급적이면은 사양액에 해당하는 혼합을 하지 않고 물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방법 분무를 한다든지 좀 약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꿀이 나오면은 당연히 벌집 부스러기에다가 죽은 벌 또 벌 날개 다리 뭐 여러 가지가 빠지게 돼 있어. 숯벌 번데기도 있고 유충도 있고 그럼 이걸 채로 깨끗하게 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스타킹이 제일 좋더라 이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알아가지고서 양봉업계 우리 조합원들한테 다 내가 글로 써서 알려줘서 지금 스타킹을 하는 게 또 보편화된 상식. 예? 나도 이게 처음에는 누구한테 배웠어. 해보니까 이게 쫙 늘어나는 아주 이 탄력이 좋아가지고 워낙 고와서 깨끗하게 했는데 자, 스타킹이나 이런 화학제품을 만들 때 마지막에 가서 포르마린 같은 데다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자들 치마 안감 있잖아요. 요것도 빳빳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 그 공장하는 사장한테 알아본 건데 포르마린 처리를 일부를 몇 프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야 빳빳하다는 거 이게. 예? 근데 거기다가 프로폴리스 받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사장한테 대구에 있는 사장한테 얘기를 해갖고 요 한쪽은 잘 찢어지는데 한쪽은 잘 안 찢어져. 잘 찢어지는 쪽을 더 저 실낫을 두 개씩 더 넣게 똑같이 짜달라고 하고 대신에 돈을 더 줄 테니까 포르마린 들어간 이런 그 약재 처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조합원들한테 공급을 했어요. 근데 요새 뭐 사람들이 그냥 막 이런 망사 파는 데다 사다 쓰고 하는데 사실은 빨아서라도 쓰는 게 좋습니다. 빨아서. 자, 스타킹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공장에서 그냥 나왔을 때 인체에 해로운지 아닌지 모르니까 한번 빨아서 쓰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예. 뭐 거기 뭐 조금 묻었던 거 별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티끌모아 태산이니까. 자, 헛가는 약재 이에는 사용하지 말고 고유의 색깔과 맛을 지니도록 다른 밀원이 들을 때 됐다 되면은 고꿀만 쫙 뜨는 것도 괜찮고. 제 왜? 아가씨 꿀을 고가에 삽니다. 아가씨 꿀보다 색깔이 진하면은 아가씨 꿀로 쳐주질 않아. 자파로 쳐. 그럼 가격이 낮아져. 몇십만 원이.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가면서 분리를 하셔야 내가 조금 더 소득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득이 농축을 할 경우라면 어떻게 돼요? 꿀이 숙성기간이 필요. 바로 벌들이 물어와서 자기 몸속에 있는 타액 속에 있는 인버타제나 디아스테나 이런 효소가 들어가서 숙성 과정을 거치하는데 사람들이 전업농가들이 보면 꿀 떠서 막 소비자가 찾으니까 그냥 오늘 떠서 오늘 가서 농축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조금 기다리시라고. 내가 바빠서 도저히 못 갖다 드리는데 한 일주일이나 5일만 있으면 내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보편적으로 5일이나 일주일 되면은 어지간히 수분이 많은 꿀들은 다 전화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럼 그때 농축하면은 꿀이 좋은 꿀도 되는데 그냥 40% 50% 간신 60% 되는 것을 바로 갖다가 농축을 하면은 전화당 수치가 조금 낮고 전화당이 낮은 거는 효소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전화당이 높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상식으로 알아주시기 바래. 자, 여기 보면은 탄소비. 탄소비는 식물이 먼저 배웠죠. 예, 그래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고유에 가지고 있는 탄소가를 가지고 탄소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개 밀원 식물인 쌍떡잎 식물은 마이너스 24 퍼밀이 나온다. 퍼밀, 이게 퍼밀. 자,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꿀 100% 설탕이 하나도 없는 거. 자, 마이너스 18 정도 되면은 어떻게 돼요? 50대 50 된다. 마이너스 11 퍼밀 되면은 얼마예요? 벌꿀은 하나도 없고 설탕 성분이 100이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게요. 유채꿀이나 밤꿀은 이보다는 약간 낮은, 이게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수록 낮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낮다고. 그래서 26.4나 28까지도 나옵니다. 조금 더. 근데 밀감꿀은 요거보다 더 높아서 23이나 뭐 23.5나 또 뭐 22.5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여기 아가씨 꿀에서도 24가 나올 수도 있고 26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26이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지만은 그건 아니다, 이게. 예? 왜? 그것도 이제 매년 조금씩 조금씩 꿀이 전체 데이터를 내다 보면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왜 이게 틀리느냐. 내 꿀 작년에 25 정도, 24점 몇 나왔는데, 예? 올해는 왜 25가 넘느냐. 막 이래요. 근데, 아, 전문가들한테 알아봤더니 꽃이 폈을 때 일조량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저 탄소비가 약간의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24만 나오면은 거의 순수한 꿀이다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준은 23.5를 기준합니다. 오리지널을 업계에서 하는 건 왜? 전에는 동서식품에서 탄소동위원소를 제일 처음에 사와서 23을 기준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23을 같이 따라서 했어요. 근데 우리 조합에서 꿀뚜라면을 상인들이 사가면 어떻게 돼요? 이놈을 동서식품에다가 그냥 그대로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집이 가서 도라무에다가 때려 붓고서 나머지 사양 꿀을 한 도라무를 열 도라무에 하나에 섞는다 이게요. 그렇게 하면은 23이 무사히 통과한다. 계산상을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요 탄소비 11짜리다가 24나 25짜리를 섞으면은 그것을 11로 나누면은 계산해서 나오면은 23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서식품에서 오리지널로 돈을 받는 거예요. 예? 자기는 갖다 도라면 쏟고 품값이 나오고. 야, 이건 아니다. 전체 앞으로 수익 개방 시대에 우리나라의 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 23.5를 이사에 통과해서 23.5로 하자. 예? 그래서 0.5를 내가 강화시켰어. 그것도 이제 협회도 따라오고 장사꾼들도 따라오고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23.5를 기준하니까. 근데 24로 하고 싶은데 왜 24를 묻어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증리채미를 한 꿀을 여기를 다 하고 떠서 내면은 여기 묻어있는 조금 성분 때문에 24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첫 번 뜬 꿀이. 그러면 양봉농가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3에서 23.5로 강화한 것도 내가 유도해서 지금 업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원칙상은 24 나오는 것이 된다. 그건 나는 집에서 팔 때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마이너스 24 되는 꿀만 판다 이렇게. 예? 마이너스 20꿀을 그렇게. 왜? 1차 꿀 그런 거 안 팔고 또 1차도 내가 증리채무를 완벽하게 하면은 1차도 마이너스 24가 나옵니다. 왜? 요거를 증리채미를 싹 하고 여기다가 뻔나무나 이런 자파가 오리지널이 찼다가 그 다음에 이놈을 증리채미는 여기 묻어있는 자체도 설탕 성분이 아닌 거의 대다수 꿀이기 때문에 탄소비가 24 나오니까 내가 자신 있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뭐 이 식품 규격 옛날에 65였는데 60으로 완화됐어요. 요거는 농도가 좋으면은 전화당이 조금 낮아지는 것 때문에 외국의 코덱스 규격을 따라받아 보니까 요거가 이렇게 됐습니다. 수분도 21%였는데 20%로 강화했어요. 근데 이때도 내가 19%로 강화하자. 계속 또 협회랑 또 싸맸어요. 이거 가지고도 상당히. 왜 양봉 농가들이 지가 집에서 소매하는 거는 마이너스 19% 이하로 농축해서 팔아가며 왜 기준은 20으로 하느냐. 이건 잘못됐다. 에?
애굽 꿀은 수입이 온 꿀은요 18%대 됩니다. 17절 맵 18. 그 사람들 농축 안 한 꿀도. 근데 우리나라 꿀은 왜 20으로 해서 그러냐. 그러면은 또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왜 1%가 줄 때마다 수분이 1% 줄으면은 도라분당 4kg의 꿀이 손실이 납니다. 그 농가가 4kg 손해난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손해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꿀이 아닌 물이 들어간 것을 왜 그걸 돈 쳐주는. 해서 결국은 요새 여야 예산안 합의가 안 되니까 뭐, 어? 한국당이 뭐 탈퇴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협회하고 조합하고 하다 안 되니까 그냥 1%씩 양보해서, 아, 나는 19.5나 19%를 하자. 협회에서는 20만 하자 해서 그냥 내가 양보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아. 자, 여기 뭐, 이것도 HMF도 옛날보다 조금 완화되어 있어요. 이거. 자, 여기 항생제도. 자, 옥시킬은 여기 300mg 돼 있지 않은 킬로그램다. 근데 이게 300ppb인데, ppb나 미리그램이나 뭐 미리그램이면은 쉽게 해서 1mg이면은 1000ppb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ppb라도 읽을 수도 있고 0.3mg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처음 2006년도에 법이 생길 때 식약청하고 협회에서는 300ppb로 가자. 일본도 300ppb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처음 기준을 하니까 조금 농가 보호 차원에서 완화하자. 나는 이미 이때 조합에서 20ppb나 그 정도를 강화해서 수매를 해봤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50ppb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서로 옥신각신 했어요. 그런데 그럼 100으로만 줄이자. 100. 0.1로 지금부터 3배를 강화하자. 그런데 결국은 양봉 조합보다는 협회가 어떤 정책 면에서 우선권이 있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거기에 손들어줘서 지금도 300ppb인데 이건 너무 완화된 거예요. 사실은 누가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내가 수익골 갖다 파는 업자라든지 누가 하면은 저런 거 터트리면은 오히려 국내 양봉 농가들한테 더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자, 유럽에는 이거보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더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예? 300ppb가 20이나 30이나 50ppb예요. 그쪽에 있는 거는. 예? 우리보다 한 10배 강화되어 있어요. 10배.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것을 0.5 정도로 강화해도 충분하게 양봉 기르는 데에 부적병 치료해감에 충분하게 가능을 합니다. 조금만 주의만 하면 되니까. 자, 여기 그레아노 톡신은 이거 저기 식물 독이라고 해서 네팔에 있는 진달래 꿀에서 나올 수 있는 독성. 근데 요놈을 먹고 뭐 딱 뻥 가면은 뭐라 그래? 무슨 작용? 예? 명형작용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요. 예? 무슨 명형작용이요? 독성 때문에 마취된 건데. 예? 그래서 그런 꿀 절대로 네팔에 가서 꿀 사다 먹으면 안 됩니다. 많이 먹으면 죽어. 예? 뭐 뱀독도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 뭐 그레아노톡신도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먹고 죽은 사람도 있고 해서 절대로 지금 사다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 우리 300ppb인데 이런 스위드 유럽 같은 데는 요새는 이것도 더 강화되어 있는지 몰라. 이게 몇 년 전에 자료 뽑은 거라서 우리보다 10배 이상 15배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럽에 뭐 양봉 항생제 때문에 볼 무덥니까? 다 해. 그래서 우리나라 것도 이것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도매보다는 소매로 팔면은 2, 3배 가격이 비싸서 소득이 되고 또 단골 손님을 잘 확보를 하면은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고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면은 판매에 도움이 되고 여자들 입소문을 하면은 입신신 여자들이 면목을 합니다. 아, 단골 주부를 확보한다든지 또 다른 양봉산물도 내가 생산을 묻어더라도 믿을 수 있는 거 사다라도 팔아서 또 이렇게 소득을 극대화할 수도 있어요. 또 회사 같은 데 명절 때 선물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현장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니까 나 며칠 날 채미라면은 미리 지역 신문에다가 선전물 넣어가지고 딱 돌려서 며칠 날 채미라니까 사러 오십시오. 구경 오십시오. 맛보러 오십시오. 딱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자, 도로변에다가 간판을 붙인다든지 또 깨끗이 해서 소비자가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고 또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를 한다든지 해도 되겠습니다. 이동 준비와 주의할 점, 이것도 지난번에 좀 배웠죠? 예? 자, 채밀량을 높인다든지 민원 찾아서 이동한다든지 화분 찾아서 이동한다든지 봄벌 길들여 간다든지 또 아니면 등수선 차이가 나서 뭐 이런 데를 찾으러 간다든지 여러 노열질이 잘 나오는 데를 간다든지 또 아니면 뭐 봉독을 채취하기 좋은 장소를 간다든지 이래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또 옛날에는 주로 제주도 유채가 있을 때는 이동업자는 을에 제주도 가는 것이 아주 상례화 됐어요. 거기 안 가면은 시켜서 전업농가가 아닌 것처럼 또 거기 다녀보니까 꼭 봄 되면 이렇게 손짓합니다. 아, 빨리 들어오시라고. 예? 거짓말한 거 안 가면은 좀 쓰셔요. 좀 쓰셔. 거짓말. 그래서 제주도에 오랫동안 이동하던 업자들은요, 제주도를 끊으려고 안 간다, 안 간다 해가며 최소한도 3년은 버텼어.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으려면 하루아침에 못 끊는 것처럼 그런 마약성분처럼 그런 게 느껴지더라. 내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제주도 다니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나도 한 3년 벨르다가 안 갔어요. 자, 벌통 때문에도 하고 초봄에 나오기도 하고 월동 조건 뭐 여름철 더위를 피해서 또 여름에 이제 화분이 많이 나와서 벌 잘 되는 데를 찾아서 강원도 간다 이렇게 이동도 했습니다. 또 공장의 폐소 급소 이런 것 때문에 가고 또 이런데 뭐 도로변에서 꿀 장사하기 위해서 또 꿀 팔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저 이화령 중국 같은 데 가면은 백두산 올라가는 길목에 이런 데가 다 어디든지 어느 나라나 벌을 갖다 놓고 꿀 팔고 있습니다. 자, 이동 시에 열받아서 죽는 것은 한 통에 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가려고 열을 내다 보니까 소동을 해서 죽어요. 죽을 때는 폭삭 죽습니다. 다 죽어요. 새끼까지 다 죽어. 예. 자, 그래서 벌을 죽지 않게 하려면은 벌을 좋은 거를 이동하기 전에 약한 데다가 빼서 갈라서 평준화 시키고 가야 돼. 그 다음에는 저녁 때 좋은 벌은 벌 차 질 뒤다 싣고 질 뒤다 싣어야 내릴 때 질 빨리 내려. 그러고서 빨리 가서 내리자마자 출입구를 빨리 따주고 감에서 쉬지 말아야 되고 감에서 가다가 오래 청취하면 죽습니다. 벌이. 옛날에는 특히나 전방 같은 데 아침 5시 돼야 문을 열어줬어요. 허가받아 그 안에 안 들여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2시나 3시 도착했는데 5시까지 세워놓으면 벌들이 나가려고 막 열을 내다보면 열이 나기 시작하면 점점 상승이 돼요. 그러다가 더워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80통까지도 죽였어요. 50통, 80통. 한차 싣고 왔는데 한 3분의 1은 폭삭 다 죽인 거죠. 예? 이렇게. 또 제주도 다닐 때 차에다가 배에다가 많이 싣고 가면 이때 많이 죽습니다. 예, 나올 때. 특히 강군 몰려있는 벌이 많이 죽고 특히나 그날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더워서 수분이 많은 물꿀이라고 하는 것이 수분이 많은 꿀을 들어왔을 때 벌들은 막 선풍을 합니다. 선풍이라서 바람으로 날개를 해서 수분 증발을 시키는데 이 상황일 때 이동을 하면 열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차라리 12시까지 내가 벌을 늦게 싣고 가서 내일 새벽에 날 밝기 전에 충분히 도착할 것 같다 하면은 그 시간만 남겨놓고 최대한으로 늦게 싣고 가야 돼. 그러면은 수분이 많이 증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열이 덜 나서 덜 죽고 또 차도 큰 차에다 싣는 것보다는 적은 차에다가 싣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가씨철에 보면은 이동 시기에 때 보면은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1톤 차들이 쫙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차, 5톤 차에 싣고 갈 거를 1톤 차 3대나 4대다 나누어 싣고 가네. 자, 사람이 없어서 인부 역할을 하기도 위해서 하지만은 큰 차에다 싣고 내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셔서 열나서 죽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적은 차에다 얼른 싣고 얼른 가서 풀고. 이렇게. 자, 개포를 덮고 간다든지 또 비포장도로를 간다든지 이런 때 잘 죽습니다. 자, 요거는 재벌이 싹 죽은 것을 한번 사진 찍어보면 여기 폭삭 죽은 거예요. 폭삭. 예? 예? 열받아서. 죽으면 싹 죽습니다. 이렇게 다. 자, 이 벌이 그렇게 좋은 벌도 아닌데 왜 죽었느냐? 이게 스치로 보통이로다 열받아서 그렇습니다. 예. 벌도 이게 다 차지 안 했잖아요. 계상에
한 요 정도 차서 괜찮을까 하고 갔는데 죽어버렸어요. 예, 다. 스치로 부통을 이동을 하면은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잘 죽습니다. 그래서 이동은 스치로 부통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장때. 그렇지 않으면 약한 거, 덥지 않을 때, 출 때, 이런 때만 이동하면 됩니다. 예. 자, 올해도 한 저기 가서 2통. 한 3통인가 죽었어요. 올해도 좋은 것들 몰려 있는 거. 4통 죽었나? 3통 죽었나? 자, 벌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비가 이쪽 브레이크를 움직여 이렇게 눌려 죽습니다. 이 안에 있는 소비가 벌이. 그래서 이 안쪽에 화분판 쪽에다는 귀를 대, 귀. 예? 요 벽에다 그냥 하시면 안 돼. 벌통 짜면 의뢰. 여기다가 2.5cm 정도. 한마디로 요 부위에다가 다는 게 제일 좋아. 요거 띠돌이 있는 부위에다가 조금 내려다가 요 소비 옆대가 닿는 부위 있죠. 예? 요 옆대가 딱 닿는 자리, 여기 표시가 나. 예? 벌 한두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단일 틈만 남겨놓고 거기다 달으면 딱 맞는 위치요. 거기다가 두께는 4mm 내지 4.5mm. 더 두꺼우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덧집을 달아. 예. 그래서 양쪽에 꼭 그거를 해주시고, 요 위다 달으면 효과가 적어. 밑에가 이렇게 닿기 때문에. 그러면 덩어리가 쏙쏙 들어가서 다 죽습니다. 많은 벌이 이동해 가서. 그래서 벌통을 실을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게 이렇게 된 거는 밀리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벌통을 앞이나 뒤로 가게 실어야 돼. 예? 아니, 이 안에도 마찬가지. 그냥 이대로 가는. 자. 이게 차가 앞이다. 이렇게 실으면 안 된다, 이거야. 예. 언제든지 이렇게 실어.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근데 앞으로는 너무 찬 바람을 확확 틀으니까 대개는 실는 것이 좋다. 또 싫다 보면은 출입구가 잘못돼서 새 나오는 게 있어요. 벌이 막 작업하다 보면은. 그럼 막 기사들이 다 도망가고 난리가 아니야. 뒤에서 딱 실어가면서 새고 잘못되는 걸 보이지 않아. 그럼 얼른 가서 훈련해갖고 조치가 가능해. 예? 그래서 이렇게 실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 그래도 차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커버하기 때문에 여기 대야 합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자, 여기다가 요새는 옛날에는요, 어떻게 한 줄 알았어요? 진짜 옛날에는 벌 한 차 이동하려면요, 시간이 상당히 소모되어 있어. 소비가 거의 차서 요 정도 남았잖아요. 여기다가 막대기 요만한 거에다가 위다가 함석을 조금 여기 걸쳐서 떨어지지 않게 박아가지고 여기 맞는 것을 그릇에서 탔어요. 쇠기라고 해서. 씌어서. 그렇게 막 한 대씩 이 쇠기가 있었어요. 벌 한 차면은. 예? 큰 것부터 적은 것까지. 다 규격이 똑같은 것 같아도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요새는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지만은 강철로다가 여기다 이렇게 아주 편리해요. 아무 통에다 갖다 딱 끼면 맞잖아요. 예? 철사 보셨잖아요. 예? 예. 요거 내가 누가 처음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아이디어인 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움직이지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요거. 이게 가면 그 움직이면서 차에 실고 가면서. 예. 아니죠. 소문은 어떻게. 닿는데 여기다 이제 소문 환기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소문 환기창도 날씨가 추울 때 열고 가면 안 좋아요. 꿀이 안 들어오는 날 열고 가면 안 좋고. 왜? 찬 바람이 들어와서 노제마병이 생기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경험을 갖고 잘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동 시에는 언제든지 개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육아실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여기 격리판이나 이렇게 다 있다고 하면은, 자, 이쪽에 공소비가 있는데 이쪽만 요 정도 열고 가세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새끼 길르는 데는 찬 바람이 안 들어. 두르긴 두라도. 그럼 벌들이 안정적으로 갑니다. 예? 근데 옛날에 내가 벌 배우러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동할 때 되면 이렇게 열고, 이렇게. 반. 예? 그럼 여기 새끼가 나온 뒤에 찬 바람이 이 창고냥으로 계속 들어와서 온도가 떨어져. 육아 온도보다 떨어지면 이 벌들은 다시 몸뚱이를 움직여서 열을 냅니다. 그리고 또
덜이 좋아서 겁이 나는 사람들은 이걸 또 4분의 1 개포라고 해서 딱 이렇게 덮고 가, 가운데다가. 예? 그럼 이건 더 추워. 그래서 내가 그때 70년대 벌베어감에 시험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덮고 가다가, 이렇게 덮고 가다가, 이렇게 덮다가, 이만큼 했다가, 불안하니까 또 요만큼 했다가, 요만큼 했다 하니까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만 열고 가도 피해는 없더라. 대신에 이 벌이 안정적으로 가서 식량 소모가 적어. 이것을 다 열고 가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도 안 덮고 가. 그러면 이 벌들이 불안하고 찬바람이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추위를 육아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열을 내. 열을 내니까 어떻게 돼요? 움직여서 체력 소모가 되니까 여기에 있던 조금씩 남아있는 식량이 싹 먹어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동해 가면은. 원래는 꿀을 뜨고 나면은 옛날 선배들이 3일은 꿀이 안 돌아도 먹는다 그래요. 여기 묻어있는 것 같고 꿀이 되니까. 근데 3일은 그거 안 두고 2, 4호 가면 꿀이 하나도 없어. 개포를 열고 가면. 근데 이렇게 열 덮고서 여기만 조금 열고 갔더니 벌도 죽지 않고 식량도 덜 먹었다는 것은 가는 동안에 벌의 체력 소모도 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그 당시 70년대 다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시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가씨 때 여기서 시흥에서 길러가지고 남쪽으로 경상도로 간다. 그럼 그때도 다 열지 마시고 조금만 열고 가시라 이렇게. 이제 요 안에 벌 상황 따라서. 근데 이렇게 하고 갔을 때 단점이 뭐냐? 여기서 더우면 이제 올라와서 이러저러 해서 여기 창고에가 달라붙었어요. 예? 환기창에 여기가 달라붙어 있는데 여쪽으로 환기창에 가서 달라붙은 거는 아, 열이 올 줄을 몰라. 일부가 많이 오고 일부 몇 마리가 여기 남아있다가 그냥 그 이튿날 낮이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이거를 한 번씩 열어보는 거예요. 이동이 가서 이쪽에 벌이 좀 와 있나 없나 여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그렇지 않으면 뚜껑을 한 번씩 열어서 있는 벌을 쫓고 여기 갯벌을 이건 없는 거예요. 덮어서 또 덮어줘야 안정적이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만 아침에 가서 해주면 돼요. 자, 이동에 가서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 벌을 고르는 아주 최적의 시간이야. 이동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벌 숫자 따라서 숫자가 많은 거는 여기에 벌이 쫙 안에 붙어. 에? 더우니까 많아서. 그래가지고서 여기 아침 되면 서서히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딱 부어서 벌통 앞으로 쫙 다녀봐. 여기에 벌이 이만큼 붙었다. 많이 붙을 수 있게 벌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놈을 딱 들어보니까 벌이 잔뜩 붙어 있어. 그럼 이놈을 살그마치 들고 가서 출입구에 벌이 제일 적은데 거기다가 출입구 앞에다가 탁 털어주면 돼. 그럼 여기는 여왕벌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예? 볼 것도 없어. 그냥 갖다 털어놓으면 쌈도 안 해. 그러면 쉽게 벌이 골라져. 그래서 이동해 가면은 절대는 꼭 이때 벌을 골라주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이동은, 스티로프통은 벌이 좋은 걸 가지고 절대로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벌이 약한 거 가지고 이동한다든지, 또 옛날 거는 구형은 여기 환기창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벌이 겨나와.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망사라도 덮고서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또 강구는 이 출입구를 아가씨 꿀이나 물꿀이 많이 두른 상태에서 선풍이라 해서 수분 증발을 마구 할 때는 열이 나니까 여기다가 환기창을 대고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4월 달에 중부지방에서 길르다가 내려가는 벌들은 여기서 꿀이 전혀 두르지 않는 상태에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열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소문 환기창이 옛날엔 이 저판에 바닥에가 있었어요. 그 놈을 열고 다녔는데 요새는 그게 없어져 가면 여기다가 대도록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는데 이걸 하려니까 소문을 활짝 열어야 돼.
조금 열고 갈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벌통에 부집어서 휘어져서 차에다 싣고 거지 시작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다 빼야 돼. 대다수 벌통이.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서 제가 이번에 출입구를 두 쪽으로 만들어서 다 열어도 요만큼밖에 안 열리게끔 그런 걸 또 내가 개발한 거야. 예? 그러면은 조금만 요 안에 환기창 안에서 내가 요만큼 열고 싶으면 요만큼, 요만큼 열고 싶으면 요만큼. 그래서 조금만 열고 정이 열이 나서 죽을 정도면 겨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찬 바람이 조금만 들어라.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사실. 예, 예, 예. 그런 여러 가지 거기 이제 목적이 있죠. 예. 자, 언제든지 벌통을 들은 때는 이 양옆에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들으면 벌이 괜찮은데 이렇게 들으면 소리가 철사가 생각나게 움직여. 그래서 벌이 죽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앞이나. 자, 근데 앞에서 들으면 거기 한두 마리 있던 게 이런 데 다서 쏠 수가 있어요. 자, 실컷 내릴 때는 신속하게 하고 오래 정차하지 않고 물 아까 얘기한 대로 물꼬리라는 거는 좀 늦게 싣고 5톤 차보다는 1톤 차를 돈이 더 들더라도 싣는 게 좋고 또 뭐 다 자 겨울철 같은 때 영하 10도의 날씨에 이런 때 가면은 너무 찬바람이 추워서 요 봉구졌던 게 일부가 떨어지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앞에다 호루 같은 걸 댄다든지 차 앞에 난간이다가 아니면은 전체를 한 80%나 70%를 덮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제주도 날 때 옛날에 그렇게 다녔어요. 네. 자, 제주도에서 옛날에는 경상도로 아가씨꽃 보러 가려고 하면은 꼭 완도나 목포에 와서 내려서 물미역에서 갔어요. 하루 쉬었다가. 그러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따 물러갔다 가자 그냥 차 실린 채로 경상도로 막바로 가요. 가서 내려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크다란 유충들이, 크던 유충들을 벌들이 다 이빨로다가 쪼서 놔비댔어요. 거기서 체액을 뽑아 비댔어요. 약한 데다가 살리고 일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하면은 감에서 세차장이나 아니면 뭐 사람 시켜서 자기라도 깨끗한 물을 차 위에서 흠뻑 뿌려놓는 거예요. 습도가 높아지도록 그 물이 들어가서 벌들이 필요한 물을 빨아먹도록 그렇게 하면 좀 피해가 적습니다. 근데 요새 뭐 그렇게 가는 사람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언제든지 이동할 때는 한 번씩 숨어는 여러분들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틈에다가 손이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으면은 죽기 전에는 후끈후끈합니다. 손이 열이 확확 나. 그러고서 여기서 벌 특유의 냄새가 나. 단내가 확확 납니다. 예? 그러고서 막 이 소동하는 게 막 소리가 나고 소동하면은 이런 데 틈이 없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막 이런 데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예? 자기들이 죽기 살기로 어디로 틈만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특히나 가다가 고장 났다. 예? 오래 서야 된다. 아가씨 철. 더울 때 이럴 때는 빨리 가서 차는 찬물 떠다가 차 위에다가 한 스말 한 네말 단말만 부으면은 뭐 어지간하면은 열이 팍 식습니다. 그럼 죽지 않아. 8월달이 더운 날도 내가 이걸 전방 다니면서 군인들이 초소 통과 안 시키다 보니까 이게 터득한 기술이 예? 경험으로 인해서 거짓말 아니라 예? 오랜 세월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위에다가 막 주룩주룩 붓는 거예요. 그러면 찬물이 내려가니까 여기에 50도, 40m, 60도 열이 나던 것이 팍 식죠. 식을 때까지 붓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몇 말만 부으면 식습니다. 예? 그 당시 4.5톤이다가 부어보면은 한 네 말이나 단말만 부으면 식어요. 그럼 또 한참 있다 열이 나면 또 갖다 붓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거짓말 않고 8월 1일 날, 옛날에는 쌀이 보러 7월 말일 날이나 8월 1일 날이나 장마가 끝나고서 이동을 했어요. 장마 때문에 비 올 때는 못 오고. 그러면은 8월 1일 날 이제 장마가 딱 거치고 나서 온도가 팍 올라갑니다. 얼마? 35도. 낮 기온이. 35도면 푹푹 찌잖아요. 그런 난데도, 아, 이게
포대 사방거리 안에 포대 들어가는데 초소도 통과를 안 시켜. 이제나 통과시키려나 저제 똥줄 타요. 거짓말 아니라. 예? 그런 거 안 겪어본 사람 모르죠. 그렇다고 이걸 갖다 어디다 풀어놨다가 그 다음날 또 싣고 간다는 게 말이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타도갈 때니까 계속 종업원 애들 보고 물길 날아와서 물 붓고 해서 몇 시까지 풀었느냐? 그때 12시 반인가 1시까지 풀었어요. 벌을 늦게 해서 이제 통과시켜서. 그러가면서도 풀는 동안에도 열이 납니다. 그 풀는 동안. 그래서 한 사람은 계속 물 갖다 부어가며 그냥 또 두 사람은 풀고 이렇게 해서 다 풀자마자 문을 얼른 땄는데 그 집 한 통도 안 주겠어요. 예? 만상벌을. 예? 이게 내가 오랜 경험이다 보니까 그럽니다. 예. 그래서 예? 왜 안 들어가요? 사양기 안에 어떤 건 물이 꽉꽉 찼어요. 하도 갖다 부어서 거짓말에 광시가. 그러다 보면 일부는 유충도 죽을 수 있고 물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그것도 벌은 하나도 안 삶았어요. 자, 거기서도 그렇지만 자 창녕 가서도 내가 이 길인데 보수를 했는데 땅이 다져지질 않았어요. 그때 뭐 대한통운 8톤 차에다가 벌을 두 차를 싣고 갔는데 아이 가다가 이게 팍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땅이 모래를 이렇게 쌓아다 놓으니까 다져지지가 않아요. 아이 길은 좁고 이게 어떻게 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차가 못 나와서 동네 아시방 이렇게 빠진 데 그 쇠 까는 거 있잖아요. 그놈을 빌려다 해도 못 나와. 그래서 그 좁은 데다 벌을 다 얼추 한 5분의 4 정도는 내렸어요. 이렇게 다 걸어가면서도 또 그때도 계속 풀어가면 그때는 물도 시원 물이 없어요. 논에 미적지근한 물 그거라도 계속 퍼다 부어가며 해서 다시 그 한 5분의 1 정도 남으니까 이제 차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그놈을 주워 싣고 가서 풀었어요. 그래도 그때도 1시까지 풀었나 했던. 그래도 그때도 벌 한 통 안 죽였습니다. 제주에서 나와서 그때도 만삭벌.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 왔을 때는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놨다가 한번 활용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열이 나는 것은 신속히 하자고 출입구를 빨리 열어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됐는데 이거 다음에 할까? 어떻게요? 예? 예? 뭐가? 출입구 아까 열한테 출입구 열었잖아요. 예예. 그러면 나오면 땅이 들어오는가? 들어오는데 열나서 죽기 직전인 벌은 출입구를 열으면요 꼭 분봉 나갔을 때 나가는 벌처럼 확 나옵니다. 죽기 직전에 그냥 아주 열받은 상태죠. 근데 그 벌은 수명이 조금 짧다 이렇게 알으셔야 돼. 그렇지만 완전히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렇다가 이제 다시 겨두릅니다. 두르긴. 예. 근데 그 고비를 진짜 불과 뭐 몇 분이나 예? 10분도 안 돼서 몇 분 만에 그게 딱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그럴 때 막 신속하게 막 열어야 돼요. 딴 일 제껴놓고. 아니 얻은 뒤 막 여기까지 나갔다가요 나중에 제대로 두릅니다. 안정되가면. 예. 예. 자 오늘 수고했어요. 예.